아니 이렇게 그라운드에 풍운하였던 이천수 선수가 은퇴한 지 반년 만에 완전 예능인이죠? 그 처음에 나간 방송이 좀 히트를 했어요. 복면가왕에서 노래 너무 잘했잖아. 맞아. 노래를 했는데 깜짝 놀랐잖아. 제가 뭐 아마추어니까 노래를 잘했다는 것보다는 이제 좀 반전이 됐던 것 같아요. 은퇴를 한 지 3일 있다가 녹화를 했고 반응은 어때요? 이렇게 예능에 이렇게 자주 나오시니까 어찌 보면 방송을 하면서 인지도는 좋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중분들의 인지도나 과거에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잊어주시고 최근에 이제 뜨끔하신가 봐요. 네, 최근에 이제 새롭게 네, 제2의 인생을 열심히 사는 모습에 대해서 되게 기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게 좋았고요. 그래서 최근에 해설을 들어갔어요. 제가 K리그에 있었던 선수니까 그것도 알리면서 또 선수들의 고충을 또 얘기해 주면서 이제 팬들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결정을 하셨네. 이제는 뭐 축구인으로서 리그 해설도 하고 또 예능 프로도 또 계속 꾸준히 하실 거고. 그렇죠. 예능 프로에 먼저 좀 진출하신 서장훈 씨, 서장훈 씨도 있고 안정환 씨도 있고. 아 보고 뭐라고 하던가요? 방송 봤을 거 아니에요. 꽤 처음에 지도자를 안 했냐고 나한테. 그럼도 축구인이니까. 형님은 왜? 그러니까. 잘했다. 아 제가 그랬죠. 왜 그러시지 나한테? 견제하시나? 견제하나? 아 아니 진짜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부르는 것도 많고 여기저기 진짜 바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이 바쁜 와중에 조기 축구회까지 하신다면서요? 아니 국가대표 선수가 조기 축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던 사람이라 운동을 못 끊어요. 맞아. 아 이게 아, 몸이 근질근질거려서 운동을 좀 쉬었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오래 하니까 하기가 싫은 거야. 그치 물린 게 있지. 물리니까. 라면도 맨날 먹으면 물리잖아요. 그쵸. 아,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신데 그런 질문은 안 돼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아마추어 국가대표잖아요. 네. 실력 차이가 확 나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조기에 가서 느끼는 건데 네. 확실히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느껴요. 제가 가면 한 사람이 잘한다고 생각해서 약간 반대편에 좀 잘하는 분들을 배치를 시키거든요. 네네네. 그래도 우리 편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이 볼이 연결되었고 뭐 수비, 미드필더, 그 다음에 이천수도 연결됐고 이천수 볼 제껴서 슈트포 이렇게 내야 되는데 네네. 그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 맞아. 같은 프로면 어느 정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서로 핑퐁이 되는데 핑퐁 하다가 이천수한테 볼 안 가게 무조건 막는 거거든. 그렇죠. 그분들한테 시야를 맞춰줘서 해야 돼. 맞아. 그러면 이게 몸싸움 같은 건 우리 대표 선수들은 되게 격렬하잖아요. 프로들은 조기 축구에서는 어때요? 더 격렬해요. 네? 조기 축구 되게 무서워요. 차야 되는데 막고 싶어서 발을 넣는데 빼야 되는데 뺄 능력은 없어. 전문용어로 발 담근다고 합니다. 발 담궈요. 다칠 부분에서 빼주는데. 네. 이분들은 안 빼요. 늦으면 이제 프로는 빼거든요. 그쵸. 왜냐면 경고랑 퇴장도 있고 네. 어느 부분에 있는데 조기에는 경고 퇴장이 또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네. 아니 사실 이천수 씨 이미지는 딱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네. 천재 축구 선수 아니면 네. 악동. 극과 극이야. 조사를 많이 하셨네. 아이 그럼요. 아, 인터넷 치면 좋아요. 예. 아, 오늘 보니까 이천수가 뭐 이미 뭐 오픈 마인드라서 네. 뭐 그렇죠. 어떤 얘기든 무슨 질문을 하든 다 이렇게 편하게 해주실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네. 축구 팬으로서 네. 오만석 씨가 아는 만큼 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죠. 먼저 2002년 월드컵 한일 월드컵의 4강 신화의 주역 맞습니까? 맞습니다. A매치 총 네. 78경기 출전해서 네. 무려 10골을 넣은 천재 공격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2002년 프로리그에 입단하면서 K리그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신인상을 받은 기대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인 최초로 프리메라 리가에 진출한 한국 축구의 신동.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야 정말 이것만 보면은 축구 천재야. 축구 천재. 제가 축구의 문외 안에서 무식한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는 네. 뭐 최초 이런 박지성 뭐 이러는데 네. 지금 이천수 씨가 최초였던 거예요. 최초의 그게. 스페인 리그에서 네. 우리나라 최초의 선수. 제가 그 바르셀로나 아시죠? 아, 네. 메시. 네. 레알 마드리드 호날두. 네, 호날두. 그 리그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들이 뛰는 리그. 네. 제가 뛸 때는 베컴이 있었고요. 아. 네? 바르셀로나에는 그 세계에서 제일 못생긴 호나우딩요. 호나우딩요. 제가 2위 했을 때 1위 한 거. 호나우딩요 이렇게 생긴 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호나우딩요 계셨고 또 레알 마드리드는 지단. 지단. 아.
정말 이천 선수가 대단했구나. 이천 선수가 사실 먼저 몸값으로 따지면 그 당시 박지성 선수는 얼마고 이천수 선수는 얼마예요? 그 이정료의 몸값으로 쳤을 때 저는 한 40매덕 정도. 40매덕이요? 네. 그때 2003년에? 네. 그때 수준으로 보면 40매덕이라는 이정료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아니 40억이면 쭈꾸미가 몇 마리야? 쭈꾸미로 어떻게 쭈꾸미로 계산도 안 돼.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네. 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쭈꾸미니까 지금. 그래서 뭐 본인의 노력으로 사실 뭐 어마어마한 선수가 됐잖아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제가 처음에 스페인, 네덜란드를 갑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 팀에서 네. 저를 사우디로 팔았어요. 그리고 이따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 해외 리그 뛰었던 곳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다운 데는 스페인이고요. 스페인, 아무래도. 네.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곳은? 사우디예요. 사우디. 거기는, 왜냐면 사우디는요, 네. 좀 생활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요. 네, 술 안 팔잖아요. 네, 술도 안 팔고요. 네. 언어적인 문제도 크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달라고 했는데 네. 뭐 인샬라라고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안 줘서. 인샬라라 그래요? 네. 돈 달라고 그러면? 네. 그래서, 너무 재밌다. 그래서 나왔죠. 네. 아니 근데 유독 해외 이렇게 나가는 걸 못 견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원래 좀 이 아줌마 같은 게 있어요. 수다 떠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취미가 없는데 네. 수다 떨고 얘기하고 막 그러면 스트레스 확 풀고 나가갖고 시합 나가서 잘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운동 끝나면 혼자 밥 먹고. 그렇지. 말을 못하니까 제가 굉장히 작아져요. 그렇지. 미측되고. 누가 질문이라도 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나를 깔구나 막 이런 생각도 점점 들어가고 막 이러는 게 혼자 가 있는데 좀 외로움을 많이 탔어요. 그다음에 Another summer day has come and gone away in Paris and Rome, but I wanna go home. 사실 이렇게 뭐 얘기만 꺼내도 사실 축구 천재로서 입증할 만한 증거가 너무나 많고. 그렇죠. 자, 반면에 악동 이미지 정말 어두운 면을 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기가 불편하지 않으면 해도 되겠습니까? 천재 끝났나요 벌써? 네, 천재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네. 뭐 추가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되게 단순했어요. 이제 이천수 선수의 암흑기로 갑니다. 네. 선수, 코칭 스태프는 물론 감독과의 불화설까지 만들어버린 트러블메이커 맞나요? 맞죠. 대답 소리가 점점 작아져. 손가락 욕설은 물론이고 거짓말, 폭행 등 각종 사건 사고에 연루된 축구계 악동 맞나요? 맞습니다. 아니 손가락 욕은 왜 했어요? 그 손가락 욕이 어디 때를 얘기하는 거죠? 아 많이 해서 그래요? 원래 그 총 쐈다도 있잖아요. 총 쐈다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봐달라는 거였어요. 잘 봐달라고. 아~ 그게 이제 이 한 손이 더 삐죽이 나왔고. 아니 그러니까 진짜 잘 봐달라는 건데 한 손이 어떻게 애매하게 이렇게 삐죽 나와서 그거를 이제 기사를 쓰시는 분들이 총으로 이제 비유를 댄 거죠. 아~ 총 쏘고 주먹 감자에 뭐 이러니까 징계가 일어나고 퇴장까지 해서 8경기 받았죠. 아~ 본인이 인정하는 사고들은 뭐가 있어요? 많죠. 폭행 사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심판분들한테 했던 그 행동이 지금이 하나가 아니고 또 몇 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관중분들한테 했던 그런 것도 있고 수원이란가에 울산에서 시합이었어요. 근데 네. 거기서 단순히 개천수라고 플래카드를 되게 어린 아이들이 교복 입은 아이들이 기사도 났고 개천수를 들었는데 그 냉정하게 넘어갔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이게 습관성 탈골로 어깨가 빠져요. 네. 교체하면서 아파서 나가고 땀나고 막 눈물도 나는 상황에서 개천수 팻말이 바로 눈앞에 보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을 했죠. 네. 그 팻말을 보고 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를 또 한 사진 기자분이 그걸 딱 찍은 거야. 기가 막. 그 순간 나의 손과 저쪽 개천수를 같이 잡은 거야. 근데 언론도 그렇고 이천수 씨가 시켰는지 네. 유독 이천수 씨한테만 엄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인기가 좀 있을 때 네, 제가 좀 많았지. 언론 쪽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외국에서 성적이 안 좋았을 때 공항에 나오면요 네. 질문이 똑같잖아요. 왜 안 좋냐, 뭐 감독과 불화 있냐, 아니면 뭐냐, 몸이 안 좋냐. 한국에 들어와서 공항에서 또 그런 질문을 받기가 싫은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빠한테 그 앞에 서 있으라고
B로 나갔죠. A에 서 있으라고. 아, 그럼 기자님들은 완전 복수하는 거지. 그때부터 네, 가는 거죠. 죽어 봐라 이거지. 저는 정말 그 상황이 싫어서 그랬는데 그 후에 이건 아니다. 그분들 나도. 입장에서는. 그러면 예능도 어차피 뛰어들었잖아요. 네. 예, 예능부 기자님들한테 아부성 잘 부탁한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거기서. 네, 사랑하고요. 언제 한번 시간 나면 제가 방송도 열심히 하지만 또 식사도 잘 사고요. 잘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아니 그리고 또 축구 선수 중에 참 더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하고 느낀 적이 한번 있었는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동네 조그만 호프집 1층에 거의 다 저희 식구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었어요. 어떤 아저씨가 오시더니 어 이찬우 선수야? 어 악수 한번 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일어나서 악수를 했는데 그분이 팬은 아니야?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악수를 청해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 예의 없는 경우 어딨어. 야, 전 너무나 깜짝 놀랐고 네. 그러면서 오빠가 화장실에 갔는데 그 남자도 따라가는 거예요. 나 이제 무슨 사단이 날까봐 되게 조마조마 했는데 오빠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네. 오빠 아무 일 없었어요. 오빠 뭐 이런 일 한두 번이 아니야.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그냥 넘기는데 사람이 넘기면 사람이 아니죠. 속으로 상처도 받을 수도 있고 그게 계속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정신력 사람인지라 알잖아요. 네, 저도 사실 뭐 당황이긴 네. 하는데 그런 거에 많이... 대해서 무뎌질 것 같지만 무뎌지지 않지. 그럼 천수 씨는 무뎌졌어요? 그쵸 아프죠. 사람이란 마음이 내가 평생 해온 일인데 저런 팬으로 못 만들었다는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요. 그러면 내가 운동을 어떻게 했냐 이런 생각까지 돌아가면서 되게 생각이 많아지고 오히려 자기만 저러게 나란 사람은 그런 거를 많이 견뎌냈고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무뎌질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얼마나 당황을 하고 지금 얘기를 한 거는 어찌 보면 솔직히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지금 살면서. 근데 와이프한테는 이게 충격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바꿨어요. 제가 나가서 우리 세상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똑같아요. 다른 남자들하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직업만 다른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저런 얘기 듣고 있는데 작년 11월에 은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네. 아내한테 의논했어요? 제일 먼저? 작년 이제 은퇴하기 전 6개월 정도 고민을 했어요. 네. 누가 날 좀 찾을 때 찾을 때 은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이 그 시점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와이프가 오빠 주은이는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와이프가 갑자기 있다고 어 알았어.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와이프 여쭤볼게요. 자 심한 씨. 언젠간 이 얘기가 나오겠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또 그런 거에서 또 위트 있게 받아준 내용이 뭐냐면 얘기해 주세요. 아 괜찮아. 뭐라고 했어요? 잘 나가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잘 나가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아나 다른 데서 찾을 때 그만두고 싶어 했더니. 네. 그 오빠가 조금이라도 나한테 미안해하거나 이럴까봐 그냥 약간 던진 말이었고요. 그다음에 뭐든지 같이 하는데 못할 게 뭐 있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그럼 내려놔라. 나는 오빠랑 뭘 해도 나는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살면서 우리한테는 진짜 영웅 같고 늘 멋있고 그런데 내 남편이 안쓰러워 보일 때가 있었어요. 잠잘 때. 자는 모습 보고 있으면. 네. 참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항상 네네. 잠잘 때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짠하더라고요. 남편 몰래 안쓰러워서 울어본 적도 있어요? 하은 씨? 있던 거 같아요. 와이프가 감정이요. 감정이 되게 솔직해요. 비상인데. 솔직하고 네. 눈물이 많진 않지만 그러면 안 돼. 우리 다잖아. 눈물이 많진 않지만 아마 어떠한 부분에서 내가 오해를 받거나 어떠한 부분에서 내가 은퇴를 솔직히 내려놓는다고 했을 때나 그럴 때는 와이프는 솔직히 울었을 수도 있어요. 조금이